장점 갈게요. 어. 유정이의 장점은 투명 의자예요. 투명 의자. 투명 의자? 우리가 얘기하는 거 투명 의자는 꽁트 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. 학교 다닐 때 벌 받을 때 이러고. 어, 맞아. 이거 얘기하는 거 뭐야? 이거잖아요. 아니, 아니 저것도 그래. 저것도 투명 의자. 어, 그래.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하지 뭐. 그래, 앉아, 앉아, 앉아라. 아니 근데 저 의자 좀 드실까? 아니 근데 저거 맞아. 저거 진짜 힘들어. 투명 의자 벽에다 너무 내가 다리 힘이 좋아. 근육이 좀 있어. 그래서 그리고 촬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벽에 기대서 투명 의자를 하고 있어. 편하더라고. 선수들이 저거 트레이닝 할 때 많이 하거든. 다 같이 해보자. 1대7로? 그 1대8? 개인전이지. 아니야 우린 다 하나야. 우린 재산도 다 나눠 그래서. 나 안 받았는데. 왜냐면 지금 얘기를 잘 해놔야지. 그렇지. 받은 걸로 알고 있어. 받은 걸로 알 수 있으니까. 스트레칭 충분히 해야 돼 이거. 유정이는 스트레칭 어떻게 해? 평상시에. 와 이게 여기까지 꺾여? 난 스트레스 많이 해. 와! 와! 유한하다. 너 그럼 이런 거 할 줄 알아? 어? 이렇게도 꺾어. 형 요가 한거 형 다리 찢어봐. 요가 하는 거야? 아니야 그거를 뒤로 꺾어서 해. 아니 해봐 유정아. 차원 다르다. 가운데 와서 이봐봐 이봐라. 이봐라. 이래가지고 두 손을 잡는다니까. 우와. 너 그럼 피겨 탈 수 있어? 너 이거 돼? 우와. 되지. 우와. 세로로 앞으로 간다. 중기 생각난다. 우와. 중기다. 중기. 우와. 수고했다. 이렇게 피곤해. 이렇게도 돼? 되지. 옆으로 또. 옆으로. 너 발레 배웠어? 아, 유연생. 야 그러면은 발레 안 배운 유정이가 이 정도면 발레 배운 균상이는 형 더 유연할 거야. 내가 발레 배웠어? 어. 여기 다음 장점이 발레라고. 그 다음 주 게스트 아니야?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어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FM대로 하면 일부 못 있을 걸. 못 있어요. 자 시작.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. 와 이거 벌써 힘든데 나는. 와 이거 죽어가지고. 아니 유정이는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. 그러니까 좀 저 왼팔이 뒤로 있네. 팔대기 있는 거라고? 아 팔을 다 됐네. 팔 대면은 쉽지. 하기 싫어가지고. 유정이도 팔을 됐네. 안에 사람 있어요. 사람 있다고요! 아 빨리 저기 빨리 좀 사람 있다고요. 아 지금 죽어. 아 여기 사람 있어요. 근성이가 너무 죽어. 에이 진짜 똥을 못 싸겠네. 어 장훈이 의외로 장훈이. 아니 나는 이거는 근데 맨날 하던 거라서 사실. 형이? 어우 선수 때 형이 있는. 어 나는 여기 지 자리가 숨을 못 쉬겠다. 숨을 못 쉬겠어. 어우 장훈이 형도 잘. 어 장훈이 형 이런 것도 했어. 아이고 장훈이 형 운동선수 같다 야. 어 불나는 거 같아 허벅지. 형 우리 3대 1이야 이거 이겨야 된다.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진짜 망신이야. 아이고 유정이는 근데 의자 안 쓰는 거 같아. 경훈이 지금 다 경훈이가 왔어. 여기서 싸면 10% 넘어. 경훈이 다 왔어. 얘 지금 정신이 지금. 경훈이 얼굴 봐. 자, 김유정 승! 아니 나는 이게 조금만 하더라도 허벅지가 지금 빵빵빵. 네, 이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. 저 창문 물이 오거든.